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동관 방송위원장 탄핵안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불투명해졌습니다. 탄핵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의사일정에 합의를 해주거나 아니면 국회의장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을 전망이고, 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복잡한 국회법 해석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탄핵을 포기하고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을 밀어붙였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이를 둘러싼 논란은 장세희 기자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아마 보고가 될 겁니다. 법률적 검토까지 거친 보고였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은 초안이 이미 마련돼 있다. 내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보고 절차까지 마무리한 건데 여당이 필리버스터 포기로 본회의 개최가 어려워졌습니다. 여당이 변칙 전략에 허를 찔린 셈입니다. 민주당은 한때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방안까지 거론됐지만 법안을 발의해놓고 토론에 나서는 게 명분이 없다는 내부 지적에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추가 본회의 개최를 위해 내일까지 김진표 의장을 설득할 계획이지만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자체 철회한 뒤 이달 30일 본회의 상정, 다음 달 1일 처리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어려울 경우에는 내일 오후 6시경에, 6시 전에는 불가피한 경우는 철회해서 이틀 연속 본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다시 추진할 생각. 하지만 여당은 탄핵안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재상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국회법 해석을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